안녕하세요. 이것이 쇼케이입니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 선생입니다.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오트 골프장에서 여러분들께 쇼게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슬라이스 라인 퍼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훅라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. 훅이라는 건 벌써 느낌이 어때요? 볼이 빨라요, 안 빨라요? 오, 빨라요. 볼이 꽤 빨라요. 그게 훅은. 근데 슬라이스는요, 볼이 느려요. 대신, 느린 대신 또 뭐가 있어요? 많이 휘어요. 같은 힘이라면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훨씬 더 많이 휘어요. 그래? 그러면 잠 생각해봐요. 여기에서부터 하나, 둘, 셋.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뿅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. 지금 뿅점은 미리 잡아놨습니다. 왜냐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최저점이고 그 위쪽으로 뿅점을 잡았어요. 뿅점이 뭔지 모르신 분은 빨리 가서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멤버분들은 지속적으로 뿅점 찾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건 뿅점은 절대 불변의 점이죠. 이 그린 5미터 반경에서는 무조건 저 점은 먹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세 걸음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하나, 둘, 세 걸음이죠. 그럼 세 걸음당 10cm니까 저 뿅점을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퍼팅을 합니다. 쳤더니, 오른쪽으로 휘어요. 그래서 훅 퍼팅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 쪽으로 미스하는 경우가 많지만, 슬라이스는 힘에 의해서 훅훅 꺾여버리기 때문에, 힘이 적기 때문에 경사에 지배당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. 그래서 슬라이스 퍼팅은 로우 사이드, 뭐 아마추어 사이드,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로우 사이드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걸리면, 슬라이스 라인이 걸리면, 멀리 안 도망가니까 쫄지 말고 그냥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셔도 돼요. 왜냐면 평소 여러분들이 대로 치면 슬라이스는 무조건 슬슬슬슬 힘이 먹거든요. 그래서 약간 강하다는 느낌. 쳐줘서, 꺾여서 딱 뿅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힘센 놈은 힘 빼주는 게 좋고, 힘 약한 놈은 힘을 더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훅라인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힘을 좀 빼서 좀더 꺾이는 걸 도와주고, 아니면 브레이크를 덜 보고. 여기서는 힘이 없는 애잖아요, 이 슬라이스는. 그러니까 슬라이스 라인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더해주거나, 아휴, 난힘 더해주기 싫어. 그러면 좋아, 그럼 똑같은 힘으로 두 배로 봐버려, 그냥. 더 보는 거예요. 그냥 슬라이스. 나는 살살살살살 태우고 싶어. 그러면 두 배를 보고, 여기에서 똑같이 10cm를 치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훅 꺾이게, 이러한 꺾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리고 많이 도망가지도 않아요. 슬라이스 퍼트는 많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. 훅 라인은, 그러니까 어떠한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, 훅은 일단 볼이 빨라. 볼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안 꺾여. 그러면 덜 봐버리든지, 아니면 공에 힘을 좀덜 가해줘서 좀 꺾이게끔 만들어주고. 슬라이스 라인은, 아, 공에 힘이 없어. 그래서 좀더 세게 쳐주거나, 아니면 좀더 브레이크를 많이 봐서 흘러내리게 하는 응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. 아이고, 그냥 천년각이요. 그냥 뿅점, 슬라이스 라인, 훅라인,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천년각입니다. 천년각. 아셨죠?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퍼팅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, 이 오르막일 때 계산하는 방법, 또 내리막일 때 계산하는 방법,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공식이 있거든요. 그 공식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퍼팅 재밌으니까요, 시리즈로 쭉 한번 즐겨보세요. 우리 멤버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. 이것이 쇼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 선생이었습니다. 멤버 여러분, 옥 맞습니다.